전문가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웰리티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대표님, 오늘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관련 업종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지금 이제 전기차가 이제 점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배터리들이 좀 환경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을 좀 계속해서 좀 확대할 것으로 좀 전망되는 그런 부분인데요.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TFT죠. 좀 신설해가지고 사업을 좀 본격화하는 그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. 2020년에 천안이라든가 울산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폐배터리 시장이 2050년까지에서야 한 600조 원 정도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2030년까지에서의 폐배터리가 한 10만 여 개 수준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,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파워로직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보호 회로 및 카메라 모드를 좀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카메라하고 그다음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이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, 1차 밴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 매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K배터리 사업을 좀 본격화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 회사가 현대차 그룹에 납품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 라인을 구축해 왔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의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공반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또 최근에는 또 벤츠 쪽에서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 기관 재활용을 위한 기술 표준도 좀 마련한 그런 부분이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에 태양광 연계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. ESS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폐배터리만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과도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현재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동반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동반 하락한 게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좀 하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흑자로 전환이 되고 또 성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자본 이런 것들 기준을 봤을 때도 현재 주가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면서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성장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성장 모멘트까지 같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가가 지금 5,97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. 뭐 매수가 현재가에서 5,970원을 잡으실 것 같고 목표는 8,500원. 그리고 손절은 5,600원 잡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